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 제가 먹방을 찍을 거예요. 이거는 여기 인도에 있는 사과 주스와 하고 이 파이 같은 걸 먹어볼게요. 이거 누가 먹던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커서 반 잘랐어요. 네. 이거 반을 잘랐어요. 여기 안에 뭔가 고추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파프리카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거 먹방 찍기 전에 토마토를 여기 안에다 넣어봤어요. 토마토 케첩을 좀 넣어봤어요. 네, 이걸 먹어볼게요. 인도의 사과 주스와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사모사 같은 건데요. 반죽이 파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네, 저도 먹어볼게요. 이거는 바삭바삭한 거 이거 파의 반죽이에요. 파의 반죽이 아주 잘 됐어요. 먹었습니다. 애플 주스를 마셔보겠습니다. 그냥 사과 주스. 근데 아야야. 네, 그냥 사과 주스 같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좀 다인 맛이 듣거든요. 네, 사실은 맛이 똑같아요. 우리 집에 망고 주스도 있는데 파에는 사과 주스가 어울려요. 이거 뭔가 근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뭔가 이거 고기 느낌인데 뭔가 고기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고기 맛도 살짝 나요.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무슨 맛인지 한번 토마토 케첩과 먹어보겠습니다. 따단. 그럼 저가 어떤 맛인지 설명해 줄까요? 저 맛을 까먹었어요. 먼저 케첩 맛이 나면서 그러면서 케첩 맛이 달라. 설명 못 하겠죠. 맨 처음엔 케첩 맛이 아니다. 처음에는 아주 바삭바삭해요. 파이밖에 안 나는데 파이 반죽 맞나요? 이 파이 반죽 맛도 안 나는데 점점 가면서 뭔가 뭐 양념이 좀 아니 굳은 치킨이라고 할까? 그런 맛이 나요. 전혀 그러면서 케첩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고기에 케첩이 뿌린 맛이 납니다. 고기에 케첩을 뿌렸다. 괜찮은 설명이네요. 한번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미뚜 미뚜 이제 전혀
케첩도 아니 먹어보겠습니다. 연수님 옷 거꾸로 입으셨어요. 빨리 갈아입고 오세요. 기다려봐요. 이거 내 런치인데 이거 제 점심이에요. 김치볶음밥 있잖아요. 케첩에다가 파의 반죽 맛있는데요. 파의 반죽이 제일 많아요. 하고 이건 별로 없어요. 전 이걸 아쉬운 점은 안에 토핑이 많이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토핑만 많으면 전 이거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사모나보다? 사모사보다요? 잘 모르겠네요. 사모사는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아, 먹고 싶다. 없어. 재밌어. 네, 파이 반죽과 케첩은 사과주스가 벌써 다 떨어졌네요. 전 사실 사과주스를 좋아해요. 한국에서는 싫어했는데 뭔가 여기 와서 좋아졌어요. 전 여기 와서 코코넛 물을 마셔봤는데요. 별로 맛있지는 않은 게 어떻겠어요? 그냥 물에다가 좀 뭐 섞은 느낌? 근데 그것도 맛있었어요. 꽤. 전 물맛이었어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특히 여름 때 개미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엄청 제가 급하게 멈췄어요. 아까 전에 파일 반죽을 많이 참으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왔었어요. 파일 반죽만 먹어볼게요. 파일 반죽만 토마토 케첩 빼고 먹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제가 크게 한 입을 물었습니다. 아, 크게 한 입 물었던 건 저가 잘하죠. 아, 오늘 도영이 엄마 와가지고 치킨 마시면 안 돼. 왜? 아빠가 자꾸만 말한 거예요. 죄송해요. 파이 반죽. 인도산들 많은 것을 집에서 만들어서 먹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사과주스 한 입.